케이슨식 암벽의 시공. 오늘은 암벽 시간에 배운 중력식 암벽 중 케이슨식 암벽의 시공 과정에 대해 차근차근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자. 먼저 케이슨식 암벽의 통상적인 시공 순서에 대해 설명을 해보자면 기초 처리와 케이슨 제작, 진수, 운반 및 거치, 속채움, 뒤채움, 상부공의 순서로 이루어지니 기억해보자. 그럼 각 시공 순서별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기초 처리 단계에서는 항만공사 기초공에서 배웠지만 복습을 해보자면 기초 터파기를 실시하고 기초 사석을 투하한 후 기초 사석 고르기를 실시해야 하는데 유의사항은 준설 및 사석 투하 시 해상 부표 및 오탁 방지막을 활용하여 부유물 확산을 억제해야 하겠고 케이슨 거치 시 치마를 고려해서 여송토를 20에서 40cm 정도 고려해야 하며 사석 고르기 작업 시 수중 표척을 설치하고 잠수부가 손으로 직접 고르기를 하되 기복이 심한 곳에는 보충 사석을 투하하기도 한다고 했지. 또 케이슨 제작은 기초 처리 작업과 같은 시기에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공정인데 육상에서 공사 부지를 확보하고 기초 바닥을 고른 후 케이슨 콘크리트 제작 작업을 하면 되는데 당연히 콘크리트 양생은 철저히 해야 하고 케이슨의 경우 주수용 파이프와 배수용 밸브를 설치하는 것을 잊으면 안 되겠지. 기초 처리와 케이슨 제작을 끝냈으면 다음으로 진수를 해야 하는데 지난 케이슨 진수공법 영상에서 설명한 여러 가지 진수 방법 중 케이슨의 자중과 규모, 설치 장소의 지형과 설치 장소까지의 운반 거리, 공사 기간, 경제성을 고려해서 진수 방법을 채택해야 하고 진수 시에는 케이슨의 전도와 파손에 유의해야 하겠어. 다음으로 케이슨 운반 및 거치를 해야 하는데 케이슨을 운반하는 방법에는 운반선에 의해 직접 운반하는 방법과 예인선을 이용하여 간접 운반하는 방법이 있겠어. 참고로 예인을 할 경우에는 파랑의 영향을 고려해서 케이슨의 뚜껑을 씌우고 예인한다고 해. 다음으로 케이슨을 거치할 때에는 3일간 연속하여 파고가 0.5m 이하가 되는 시기에 맞춰 거치를 해야 하는데 거치 시에 케이슨에 물을 채우는 주수를 할 때에는 케이슨에 설치된 주수 밸브를 조금씩 개폐하며 조금씩 서서히 침강시켜야 하고 침강시킬 때는 편심에 유의해야 하며 거치 시 케이슨의 충격에 의한 파손이 우려될 때는 완충제를 이용해야 하니 기억해보자. 케이슨 거치 후에는 케이슨 속채움을 실시해야 하는데 전도 방지를 위해 거치 즉시 속채움을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고 주로 모래나 자갈, 콘크리트 등으로 속채움을 하게 되지. 속채움을 할 때 주의사항은 편심이 없도록 균등하게 채워야 하고 또한 속채움재의 최종 상부 0.5m 정도는 사석으로 피복해서 속채움재의 유실을 방지해야 하며 그 위에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덮개를 덮은 후 상부 콘크리트를 현장 타설하여 마무리하게 되지. 속채움 뒤에는 즉시 사석으로 뒤채움을 해야 하는데 주로 덤프트럭으로 사석을 운반한 후 투하하게 되며 암벽부에서 시작해서 후면 방향 순서로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인 순서라고 해. 마지막으로 상부공은 암벽에 배를 계류시키기 위한 여러가지 부속 설비, 즉 펜더, 개선주, 가드레일 등을 시공하여 마무리하게 되니 참고해두자. 이 일련의 과정을 최대한 쓸 수 있도록 연습을 해보기를 추천하며 오늘은 이만 끝!